이제 곧 애프터 시그널이 시작되죠.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목격담이 뜨고 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한 블로그에 올라온 글인데 겨지형 목격담이 올라왔어요. 주말이라 한결의님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 했다는 글. 드립커피 쪽 사진을 찍는 순간 안쪽에서 나온 결의님을 발견했다. 알바가 있어도 결의님이 굉장히 바빠 보였고 TV에서 나온 이미지보다 더 잘생겼다고 합니다. 손님한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지만 얼굴 봤다고 만족한 글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결의가 지영한테 만들어준 바나나 푸딩이 솔드아웃. 이렇게 자리에서 앉아 먹고 있는데 지영님이 친구들과 등장했다고 합니다. 제 앞 테이블에 앉아 지영님의 얼굴을 원없이 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미니수 커플도 봤다는 목격담이 또 올라왔어요. 오랜만에 가로수길 갔다가 하트시그널 민규님이랑 이수님을 봤다. 여전히 이쁘게 사귀는 것 같았다라고 올라왔습니다. 신사동에 출몰을 자주 하는 것 같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신사동 레츠고 파리터. 그리고 민규 인스스의 업데이트된 사진 보셨죠? 일단 한번 보시고. 현재 댓글 반응은 헉, 누가 후기 올렸잖아. 유튜브 댓글 찐이었네. 결애가 사랑을 담아 개발했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둘이 되게 안정적으로 이쁘게 만날 것 같아. 그래도 지영이가 모델하는 건 좀 더 보고 싶네. 너무 일찍 결혼하면 어쩌지. 불안하게 만드는 직진 결애. 난 이제 지영이 선택인 거나. 지영이 친구들도 결애 소개시켜주려고 데려왔나 보네. 오래가겠다 이 커플은. 크크크. 오래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결혼 각이 보이. 결애 믿음직해 보이네. 겨 퇴근 시간에 맞춰 친구들 소개시켜주러 갔나 보네. 설렌다. 보기 좋아. 반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